오늘도 고기 먹으러 가면서 찍는 고기 토크. 세상에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많은 만큼 많은 드라마가 있잖아. 개개인이 전부 다 스토리 보따리니까. 그런데 보통 내 채널은 뭐 예능 같은 그냥 하하호호 웃고 떠드는 그런 채널이 아니잖아. 그치. 우리는 성장을 추구하고 발전을 위한 콘텐츠를 찍는 채널이다 보니까 유난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아. 누구든 간에 그렇게 힘든 상황을 겪고 있으면 의심이 될 거야. 내가 잘할 수 있나? 내가 옳은 길로 나아가고 있나? 내가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나? 그래서 자기에 대한 믿음이 사그라들고 결국 더 늪에 빠져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는 것 같아. 그런데 결국 어떤 목표를 이루든 간에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이 결국엔 의심과 자기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하지? 왜난 이것도 성공 못 시켰지? 그런 자기에 대한 자책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얘기할 건 한번 칼럼에 진짜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는데 낮과 밤 이야기야. 질문을 할게. 나 질문하는 거 좋아하잖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밤이 오는 걸 막을 수가 있을까? 못 막지. 못 막지. 왜 그럴까? 자연적인 거니까. 자연의 순리야. 우주의 순리야. 밤이 찾아오는 건. 아무리 애를 써도 겨울이 오는 걸 막을 수가 있을까? 못 막아. 왜? 자연의 순리야.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이거야.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자연적 순리로서. 우주에는 패턴이 있어. 그리고 그 패턴은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 패턴을 거부해봤자 더큰 저항이 되고, 더큰 저항이 우리 마음에 고통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지. 주식도 봐봐. 크게 봐도 패턴이 보이고, 작게 봐도 패턴이 보이잖아. 심장 박동도, 우리 인생 그래프도 똑같잖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마치 자연의 섭리인 것처럼. 맞아. 그래서 이 세상에 겨울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애쓰고 그게 실패해서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아니. 없지. 누군가가 밤이 오는 게 싫어라면서 나는 밤을 없애버릴 거야 애쓰고 실패해서 불행에 빠진 사람이 있을까? 아니. 없지. 왜 없을 것 같아? 자연이 섭리잖아. 우리가 못 바꾸잖아. 자연이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저항을 함으로써 더욱더 불행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의 섭리를 어떻게 대해? 봐봐. 죽음. 죽음 아무도 못 피해. 탄생에 있으면 결국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 돌아가실 때 돼서 돌아가셨지. 수용하잖아? 밤이 되면 저항을 하는 게 아니라 밤이 됐으니까 밤에만 할수 있는 행동을 하잖아. 예를 들어서 뭐 밤에 잘수 있어. 그렇게 에너지를 축적하면 다음날 아침에 더욱더 활동적으로, 생산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 겨울이 싫다고 겨울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스키를 타러 가잖아. 아니면 뭐 눈사람을 만든다던가 겨울에만 할수 있는 재미들을 찾는다고. 즉 자연의 섭리상 벗어날 수 없는 건 저항을 하는 게 아니라 수용을 하고 수용을 한 뒤에 그거를 어떻게 더 생산적으로 쓸수 있을지를 찾아. 그게 인간이야. 인류는 그렇게 발전을 해왔어. 자, 여기서 핵심으로 돌아갈게. 누구나 힘든 시기는 겪어. 근데 사람들이 자책을 한다고 했지. 이건 내 실수야. 이건 내 능력이 부족이야. 이거는 뭐 내가 사람을 잘못 믿어서 그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성공하지 못한, 내가 실패한 분명한 이유는 있어. 표면적인 이유는 무조건 있어.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내 실수는 맞아. 내 실력이 부족했으니까 이 결과가 나온 거지. 그런데 우주의 섭리로서 한번 봐봐. 누구나 실수는 할 수밖에 없어. 누구나 올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어. 누군가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 그게 어떤 힘든 일이든 자연의 섭리야. 겨울처럼, 밤처럼, 죽음처럼 절대 피할 수가 없다고. 근데 사람들은 봐봐. 지금 내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서 진짜 우울증에 빠지고 극단적인 경우엔 죽을까 생각도 하잖아. 이 똑같은 사람들이 밤을 거부하진 않아. 밤을 수용해. 죽음? 수용해. 겨울? 수용해. 근데 힘든 시기는 수용을 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밤이 오는 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밤이 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밤이 온 거야. 겨울이 오는 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겨울이 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겨울이 온 거야. 죽음?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거야. 죽음을 수용하잖아. 근데 실패를 왜 수용을 안 하냐고요?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이 영상을 보는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거?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이유 많을 거야. 그런데 우주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보잖아. 그 사람이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거? 그 사람이 지금 실패한 거? 그 사람 잘못이 아니야. 그냥 지금 인생에 있어서의 밤이 시기를 겪고 있는 거야. 인생에 있어서의 겨울이 시기를 겪고 있는 거야. 아무리 천재였어도, 아무리 내가 금수저였어도 한 번쯤 무너져 봤을 거야. 누구든 간에 힘든 시기는 피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강조하고 싶어. 내가 지금 힘든 게, 내가 지금 실패한 게, 내가 지금 잘난 거 하나가 없는 게내 실수가 아니라는 거.
단지 그 시기라는 거, 그 시기가 올 시기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기를 겪고 있는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 자기 자신에 대한 증오심 다 떨쳐버렸으면 좋겠어. 자, 그럼 내 인생에 밤이 찾아왔고, 밤이 찾아온 거는 내 실수가 아니라는 거를 인지를 했잖아.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 밤이 왔으면 밤에만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고, 겨울이 왔으면 겨울에만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 힘든 시기가 왔을 때, 내 인생이 밤의 시기가 왔을 땐 이 힘든 시기라는 밤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지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 밤을 보내야 낮이 찾아왔을 때 더 활동적으로 낮을 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되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밤의 시기는 사람이 그릇을 넓히는 시기야. 누구나 잘 나가는 시기에는 누구나 다 잘 돼. 막 매출도 잘 되고, 내가 내는 아이디어마다 다 대박이 나고, 승진 쭉쭉쭉 잘 되고, 뭘 해도 잘 된단 말이야. 그때 착각을 해. 아, 내가 천재구나. 그런데 한번 밤이 기운이 찾아오는 순간, 아, 내가 아니었구나 이런다고. 밤이 시간이 찾아왔을 때 이게 밤이구나, 이것 또한 언젠가 지나가겠구나 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 밤한테 잡아먹히잖아. 그 사람은 그 밤에 잠든 채로 평생 잠들어. 못 일어나. 낮에 깨질 못해. 대신 밤이 찾아왔으면, 아, 밤이 찾아왔구나, 내가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밤이 시기를 겪고 있을 시간이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고, 이 밤이 시기를 내 그릇을 넓히는데 효율적으로 써보자 하면서 나의 약점을 보충해 나가면 되지. 잘 나가는 사업가를 보면 합리적인 이성과 사고와 분석 이런 거 믿잖아. 맞아. 그러다가 꼭 한 번씩 꼬꾸라지고 빚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돼? 막 갑자기 종교를 믿기 시작하거나 그러잖아. 건강했던 사람들도 한번 꼬꾸라지면 어떻게 돼? 종교 믿으러 가고 막 이러잖아. 맞아. 요즘에는 뭐 종교는 안 믿어도 뭐 영성 공부, 마음 공부 이런 식으로 빠지잖아. 그러면서 내면을 기른단 말이야. 그 전에는 겉에 탑을 쌓았다면 이제 밤이 시기에는 그 밑에 뻗쳐. 그렇게 어떻게 돼? 낮과 밤, 낮과 밤을 견디면서 위로도 올라가고 아래로도 내려가. 뿌리도 튼튼하고 기둥도 튼튼한 나무가 돼. 그렇게 위아래로 뻗쳐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낮과 밤을 다 효율적으로 보내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게 나 혼자만이 아니고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거. 그리고 힘든 시기는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 내가 그걸 알고 있다면, 이게 영원할 것 같아 하면은 그건 영원할 수 있어. 왜? 힘든 시기가 끝났어도 내가 아직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힘든 시기거든. 밤이 끝나고 낮이 왔는데도 아직 밤이겠지 하면서 집 밖으로 안 나가면은 평생 낮이 찾아왔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은.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자책감 갖지 말라는 거. 밤이 찾아온 건 그냥 밤이 찾아오고 시간이 돼서 찾아왔다는 거. 별거 아니야. 누구나 낮과 밤, 겨울, 봄, 여름 다 겪잖아. 맞아. 그것처럼 똑같은 거야. 그리고 수영하라는 거. 저항보다도 훨씬 더 큰 자세와 그릇이 수영이라는 점. 그리고 오히려 수영을 했을 때 훨씬 더 크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지금 낮이 시간에 있다면 그 낮 시간도 언젠가는 끝나고 밤이 찾아올 거라는 점. 하지만 밤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말고, 아, 밤이 찾아왔구나 인지를 하고 잘 넘어가라는 거. 그리고 혹여나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 밤의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 내가 지금 밤의 시기구나,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밤이 올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인지를 하고, 아, 그럼 이 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자기의 피상적인 약점을 꼭꼭 집어서 그거를 개발해가지고 밤의 시간에 최대한 뿌리를 밑으로 뻗을 수 있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될 것 같아.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